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윤종수입니다. 너무 소개에 부담을 주셔가지고 상당히 걱정이 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이대로 오면은 긴장을 좀 해요. 이게 어렸을 때이 박힌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83학번인데 그때 아마 연수원 그러니까 사법고시 보고 한 88년인가 9년인가 그래요. 그때서 아좀 영어 공부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제 친구 동생이 이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네 이대 와서 하래요. 강좌가 있다고 해서 외부 사람 들어가도 되냐 그랬어요. 된다고.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 치마라고 그래 이대를 가자. 값도 싸야 되는데. 그래서 수업을 들으러 갔어요. 학관에. 그래서 딱 들어갔는데 저희 예상과 달리 외부 사람은 아무도 없고 전부 우리 여대생하고 이제 선생 교수님도 이제 여자시고 저희를 막 이상하게 막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앉아가지고 이걸 어떡하냐 하다가 오늘만 듣고 암만 해도 포기해야 될것 같다. 원래 남자가 여자 많은데 못 들어가거든요. 잘 여자는 남자 많은데 잘 계셔도.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왔는데 학관 복도에 그때가 이제 막 수업이 끝났을 때인가 봅니다. 모든 수업이 동시에 끝났나 본데 전 세상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은 여자들을 한꺼번에 처음 봤습니다. 완전히 이렇게 지하철 꽉찬 데서 밀려 내려가는 그 가운데 딱낀 거예요. 아주 막 정신을 둘이서 못 차리고 하다가 결국 제 친구는 넘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뒤에서 막 밀치고 막 깔리고 아비규환이 됐고 저는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습니다. 나중에 친구한테 좀 원망을 들었죠. 네, 그런 다음에 결국 그게 이제 첫 번째 수업이자 마지막 수업이어서 그때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왜 이렇게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긴장을 했던지 이대 학관 특히 이러면은 둘이서 아직까지도 긴장을 합니다. 막 정신이 번쩍 들고. 그런데 이제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와가지고 여러분들 뵈니까 이제 좀그 트라우마가 좀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다행히 그래야 될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건 지금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는 이 저작권 부분하고 그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특히 더 강조해 드리고 싶은 CCL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시간이 많지는 않아서 뭐 조금 이렇게 빨리 진행을 할것 같은데 이렇게 뭐 내용 자체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이렇게 판사가 와서 뭐법 얘기할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저는 법 얘기 별로 안 좋아해서요. 법 얘기 아니고 좀더 쉬운 여러 가지 사례들을 얘기하니까 너무 부담 안 가지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을 뭐 중간에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나중에 하면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나중엔 제대로 그 시간이 없으니까 중간중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진행할까요? 항상 고민하는 이 저작권, 카피라이트가 뭐냐고 저한테도 맨날 여쭤봅니다. 뭐 저작권이 도대체 뭐냐, 뭔지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면은 저는 항상 저작권은 이렇게 생각해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저작권은 간단히 말하면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저작권은 자기 거 아니면 무조건 쓰려면은 남의 거 허락을 받아야 된다는 게 전제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허락을 안 받으면 다인은 여기서 뭐 민사 소송을 당한다거나 형사 고소를 당한다 이런 거죠. 이게 원칙입니다. 원칙이자 거의 전부입니다. 왜 이렇게 간단하냐고 또 의아하시거나 좀 허탈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원칙입니다. 허락을 안 받으면 남이 만든 거는 못 쓰는 게 저작권입니다. 꼭 마치 뭐하고 같냐면은 물건하고 같죠. 남의 물건을 허락을 안 받으면은 들고 가면 뭐가 되죠? 절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근데 물건에 대한 거하고 저작권에 대한 거는 아주 다른 내용이에요. 이제 이 부분이 포인트인데 구성은 비슷합니다. 의미는 비슷한데 아주 다른 내용에서 그 다른 내용이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문제예요. 우리가 물건에 같은 경우는 뭐 유형 자원 뭐 이렇게 그럴싸하게 좀 어려운 말로 표시를 했습니다만 다시 말해서 손에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저작권의 대상인 저작물은 손에 안 잡히는 겁니다. 아, 왜 손에 안 잡히냐? 책도 손에 잡히고 CD도 손에 잡히는데 저작물은 CD와 책이 저작물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물건, 그릇이고 그 안에 담겨 있는 무형의 컨텐츠가 저작물입니다. 노래, 음악 아니면 글이라는 그 글에 담겨 있는 내용이 저작물이에요. 그래서 결국 유형 자원과 무형 자원 두 개로 나누게 돼요. 세상에 있는 물건은. 그래서 이 특징이 유형 자원은 뭐 영어로 어렵게 썼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뭐냐면은 내가 가지면 남은 못 가집니다. 물건은 그래요. 여러분 거를 핸드폰을 누가 가져가면 여러분의 핸드폰 못 쓰는 것처럼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져가고 서로의 점유가 동시에 일어날 수가 없어요. 충돌이 돼요.
그리고 못 가지게 막을 수가 있어요. 딱 쥐고 있거나 금고에 놓거나 하면은 못 가져갑니다. 이에 반해서 무형자오는 이게 해당이 안 돼요. 내가 가져도 남이 가질 수 있습니다. 왜? 무형자오가 계속 사본을 만들어내면 내가 가져도 남이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막을래야 막을 수도 없어요. 왜? 갖고 있어봤자 사본이 돌아다니니까. 그래서 물건하고 이 지적재산권은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뭐 아시겠지만 저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저런 차이 때문에 사람들의 이 소유가 유형자원과 무형자원을 관리할 때 주는 포인트가 달라집니다. 첫 번째 유형자원의 포인트는 뭐냐면 자원 배분의 문제예요. 즉 내가 가지면 남이 못 가지니까 이 물건을 누가 가지게끔 하느냐가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게 안 되면 서로 계속 싸우거나 그 자원을 어떻게 쓸지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누가 가져야 되는지 자원을 배분해 주는 문제가 포인트가 됩니다. 그런데 저작물의 경우에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자원 나눠줄 거 신경 없이 다 주면 됩니다. 오히려 그보다는 문제가 뭐냐면 자원을 나눠주는 게 아니라 다 줬을 때 이거를 만든 사람한테 뭐가 안 들어오면 이 사람은 그 저작물을 계속 만들어내지 않을 가능성이 커요. 즉 모든 사람은 행복하지만 딱 한 사람 빼놓고 만든 사람이 이제 불행해지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자원 부배는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자원을 어떻게 생산하게끔 계속 유도하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자원 생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건에 대한 거하고 무형자원에 대한 거는 이 포인트가 달라요. 하나는 자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의 문제고 하나는 자원을 어떻게 만들어내게끔 해주느냐의 문제입니다. 그거를 위해서 서로의 권리를 만들어냈는데 유형자원에 대한 권리가 소유권이고 무형자원에 대한 권리 중에 그 중에 하나가 저작권이에요. 결국 저작권은 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한 왜 어떻게 할끔 만들어내느냐 어떻게 할끔 창작자한테 인센티브를 주느냐가 핵심입니다. 결국 기존에 있는 저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크리에이티비티를 할 때 창작, 창의성을 할 때 그 창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세상에 없는 걸 만들어내기보다는 과거의 것을 어떻게 바꿔서 새로운 영감을 받아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거나 과거를 좀 더 리믹스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크리에이션을 만들어내는 게 이걸 우리가 보통 창의력,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새로운 창작물은 다시 미래의 창작물을 위한 또 재료가 되죠. 이 순환을 밟아가는 게 무형자원이 저작물에서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작권을 어디다가 어떻게 만들어놨냐면 소유권하고 전혀 다른데 소유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놨어요. 아무도 허락을 받으면 못 쓴다로 만들어놨습니다. 사실 이 개념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못 쓴다라는 개념을 어디에 맞냐면 소유권에 맞는 거예요. 왜? 자원 배분의 문제니까 배분해놓고 이 사람 허락 안 받으면 못 쓰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작물은 자원 배분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누가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국 저작권을 갖다가 어디에 포인트를 뒀냐면은 여기에 포인트를 뒀습니다. 즉 기존의 저작물을 갖다가 누가 쓰느냐를 갖다가 컨트롤하는 게 저작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이 회전에서 일어나는 이 컬처라는 우리가 보통 문화라고 말하는 게 잘 돌던 게 권리가 저기서 딱 제동을 거니까 저게 잘 안 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저작물의 소유권과 같은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괜히 놔두면 서로들 잘 돌아다닐 걸 갖다가 아까 같이 허락을 전제로 해버리니까 이게 잘 안 돌아다닐 뿐더러 제일 큰 문제는 저렇게 생산의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오히려 생산을 위해서 그게 목적인데 저작권은 생산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저 수단을 썼는데 오히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순환, 생산의 순환 관계를 막아버리는 결과가 생긴다는 거죠. 이런 현상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게 언제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내고 있는 이 디지털하고 인터넷 시대입니다.
앞에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라와 있던 동영상이에요. 그 어느 엄마가 자기 아기가 노는 걸 찍어가지고 올린 거죠. 네, 저게 EMI인지 워너뮤직인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워너뮤직일 겁니다 아마. 워너뮤직에서 저작권 침해로 저거를 셧다운해달라고 유튜브에 요구해서 유튜브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 올린 사람이 반발을 해가지고 소송까지 갔어요. 두 번째 사건은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에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어디 전시장에 가가지고 딸이 저렇게 의자에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고 녹음을 해서 자기 블로그에 올려놨습니다. 네이버 안에 블로그에. 그랬더니 음악 저작자 옆에서 그걸 내려달라고 저작권 침해다. 그래서 내렸어요. 그래서 결국 또 소송이 갔습니다. 자, 이 두 사건 여러분들이 지금 웃으시지만 이 두 사건이 가능한 이유는 저작권을 아까 말한 그렇게 만들어놨기 때문이에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 허락 안 받았으면. 첫 번째 동영상이 문제가 된 건 뒤에 깔리는 음악이에요. 뒤에 깔리는 음악을 복제하고 전송한 겁니다. 인터넷에 올려놨으니. 두 번째 케이스는 음악을 깔린 게 없지만 불렀어요. 부른 거는 작곡가, 작사가의 저작권을 침해한 거죠. 허락 안 받고 불렀으니. 그래서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소송해가지고 이제 뒤에서 말씀드린 저게 저작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느냐 문제 갖고 결국 소송이 된 건데 여러분이 허탈하게 웃지만 저거는 근본적으로 그 권리의 실행으로서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물론 반발해서 소송까지 갔지만 재판까지 한 사건이에요. 공식적으로 서로 다퉜어요. 계속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그걸 극명하게 예를 줍니다. 왜? 저거는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 뭐가 바뀌었냐면 아까 말한 그 무형의 재산으로서의 특성 비경합성 비배제성이 극명하게 드러난 거예요. 옛날에는 마치 책에 담겨서 CD에 담겨서 물건처럼 다뤄줬던 게 완전히 날 것으로 돌아다니니까 그 특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사람들의 사는 방식, 문화를 즐기는 방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는 그냥 전문가가 만들어 놓은 거 감상만 했던 그런 시절에서 지금은 사람들이 직접 만들어서 올립니다. 즉 크리에이터들이 돼가는 거예요. 그게 수준이 높든 낮든 간에. 근데 크리에이터들이 그나마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크리에이션을 할 때 걸림돌이 되는 게 바로 이 저작권이에요. 아까 말한 그겁니다.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해서 새로운 저작물을 만드는 과정이 걸리는 거예요. 재밌는 건 이 두 사건의 첫 번째 사건에 뒤에 깔린 문제가 된 노래는 프린스라고 아세요? 옛날 저 와 이게 좀 지금 끄떡끄떡 하시는 분은 좀 나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 마이클 잭슨 그 시대에 막 떴을 때 그 시대에 같이 유명했던 친구입니다. 프린스의 노래입니다. 노래 제목은 Let's Get Crazy. 두 번째 거는 손담비의 미쳤어. 결국 이걸 본 사람들은 다 미쳤어. 이게 딱 유일한 두 사건인데 공교롭게도 다 노래 제목이 그래요. 그래서 이건 뭐 짜고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닌데 우연한 겁니다. 결국 이 크레이지라고 사람들이 느끼는 상황에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지 결국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좀 말이 안 된다 하니까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좀 뭔가 보완 제도가 고안을 했어야 됐습니다. 애초에 저작권을 만들 때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그 위에 추가된 것도 있고 그래서 너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허락을 받고 써야 되는 거를 허락을 안 받아도 쓸 수 있는 예외를 좀 만들자. 그래서 뭐 여러 가지가 제도가 몇 개 들어갔어요. 보호 대상을 제한해서 표현만 보호하고 아이디어는 보호 안 한다. 이거는 좀 설명하려면 좀 조금 시간이 그래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한다는 걸로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저작권의 대상에서 빼는 거 저작권의 보호 대상 저작물인 것 같은데 보호 대상에서 빼는 건데 많지 않아요. 제가 쓰는 판결이 대표적입니다. 판결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그래서 판결은 그냥 저 막 복사해도 상관없어요. 뭐 법률 이런 거예요. 저작권 법률 이런 거는 저작권이 없어요. 근데 많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제 보호 대상이긴 하지만 자유형을 허락해주자 허락 안 받고 쓸게 해주자 라는 게 또 몇 가지 제도가 들어갔어요. 그게 저작재산권의 제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Fair Use라고 불리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법정 허락 특히 법정 허락은 말하자면 자유롭게 쓰되 보상은 해주는 개념입니다. 저작재산권의 제한 중에서도 자유롭게 쓰되 보상을 해줘야 되는 규정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쓰든지 아니면 그냥 쓰되 보상을 해주든지 하는 게 요건데 이게 바로 아까 말한 사람들이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풀
커먼즈를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제도죠. 즉 커먼즈를 만들어내기 위한 뿐이다. 왜 커먼즈를 만들어냈어야 되냐면은 저게 말하는 아까 말하는 문화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저작권 시스템을 들여놨더니 그게 문화의 정상적인 이 순환을 막아버리니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숨통을 터줘야겠다 나온 게 저건데 문제는 저게 아주 예외적인 거예요. 제가 아까 첫 번째 저작권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던 거는 저게 워낙 예외적이어서 저기에 기댈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원칙을 전부라고 생각해도 큰 무리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예요. 이 중에서 저작재산권의 제한이 여러분들이 아마 제일 관심들이 많으실 거예요. 제일 고민도 하실 거고 우리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은 우리나라는 페어 유즈 같은 일반 조항은 없습니다. 그냥 개개의 조항에 해당이 돼야만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가 돼요. FTA가 통과되면 새로운 저작권법이 나올 텐데 거기에는 페어 유즈가 들어가는데 일반 조항으로서 미국과 같은 공정이용 페어 유즈가 들어간데도 너무 기대하지 마십시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암만 일반 조항이 있어도 판사가 그 일반 조항에 따라서 마음대로 마음껏 제한 조항을 적용 못합니다. 서로 간의 이해관계 충돌되는 면에서 역시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제일 현재로는 많이 쓰이는 게 이 저작물의 인용이에요. 인용. 여러분들이 뭐 사용할 때 이 부분을 제일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인용은 쉽게 말해서 남의 저작물을 갖다 와서 쓰는데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조금 쓴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가져와서 쓰되 질적으로도 그렇고 양적으로도 그렇고 조금만 쓰고 거기에 자기가 추가하는 저작물을 많이 해서 만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인용으로서 인정이 된다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인용, 그거 유용하겠다. 뭐 유용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아까 말했듯이 인용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아주 작다는 거예요. 권리자의 시장도 침해하느냐도 따져야 되고 목적도 따져야 되고 여러 가지를 다 따집니다. 게다가 저작재산권의 제한의 가장 큰 문제는 법원에서 판결 날 때까지 모른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왜? 그게 인용이라는 게 딱 확정한 어떤 케이스가 없습니다. 판사한테 무슨 법률 얘기 물어보면 판사는 항상 애매하게 말해요. 이게 이거냐? 저희 어머니가 맨날 뭐 골치 아픈 일 생기면 저한테 여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저는 이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 가만히 있다 화를 내세요. 답이 뭐냐? 답이. 답을 원하시는데 그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안전처가 못 돼요. 그게 문제고 아까 말한 제한도 있고 그다음에 요 학교 교육 목적 등에서 이제 이용 요 부분이 계속 또 이슈인데 요즘 이슈되는 게 수업 목적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문제가 지금 이슈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그 규정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선 저 학교 교육 목적에 대해서 되게 넓게 돼 있는 것 같지만 실제 조항을 들어가면 딱 두 개입니다. 교재 만드는 거 요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업 목적이에요. 교육 목적이 아니고 수업 목적입니다. 이건 아주 주의하셔야 돼요. 즉 실제 수업이라는 건 교육급보다는 교육은 넓은 의미고 수업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실에서 가르치는 그 강의 아닙니까? 수업 목적에서 한정해서 저작물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초중고는 그냥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법에 대학교는 사용할 수 있되 아까 말한 그 법정 허락처럼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규정을 넣어놓은 거예요. 즉 이거죠. 이 시스템이죠. 즐겨라. 그러나 돈 내라. 이게 말하는 수업 보상금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업 보상금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업 목적으로 쓰는 저작권은 사실상 저작권의 예외예요. 법이 꽤 인심 써준 겁니다. 그 허락을 안 받아도 되니까. 대신 이제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부분에 그 보상금이 얼마를 지급해야 되느냐 이제 그 문제 갖고 서로 간에 갈등이 있고 왜 초중고는 그렇게 하면서 대학 교육은 왜 또 차별하느냐 또 이런 문제 갖고도 있을 수 있고 이제 이런 분쟁이 나고 있는데 그게 현재 이제 보상금에 관한 이슈들입니다. 아무튼 이런 문제가 이게 이제 여태까지 제가 말씀드린 저작권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부분이에요. 뭐 지금 그냥 주마간산식으로 그냥 들으셨지만 또 어느 정도 저 감을 잡으셨겠는데 일단 기억하실 거는 저작권이라는 게 아까 말한 배타적 권리를 줘서 허락받지 않으면 못 쓴다는 게 저작권을 생각하시고 거기서 커먼즈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법이 나름대로 애를 썼지만 그게 너무 빈약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런 시스템이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을 했지만 아까 말한 저작물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그게 과연 적당한 방식이냐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라는 점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허락을 안 받고 못 쓰는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권리자한테 권리를 준 거죠. 독점적인 권리를. 그게 이겁니다.
저작지상권에는 복제, 배포, 전시, 공용, 공중송시, 2차 점유 작성권, 그 다음에 저작인격권에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 유지권. 뭐 개개의 권리를 지금 설명하는 것은 좀 시간상 힘들고요. 저런 조기에 해당되는 행위들을 하려면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은 사실 하나의 권리가 아닙니다. 저작권은 그냥 권리가 아니라 패키지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권리의 다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카피라이트에 대한 규정을 보면 항상 어떻게 많이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카피라이트 or right reserved 이렇게 써 있어요. 여러분 저게 한 문장인 것처럼 아셨겠지만 저건 한 문장이 아닙니다. 두 개입니다. 카피라이트이 나한테 있다는 거하고 두 번째는 카피라이트에 속하는 아까 말한 권리의 다발 안에 들어가는 모든 권리가 내 거라는 거예요. 내가 다 행사를 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유보한다. 즉 행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copyright or right reserved. 모든 권리를 다 내가 행사하겠다. 요게 포인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누가 질문을 던져요. 왜 다 행사하냐? 이게 무슨 소리냐? 누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작권 나한테 있다. 그렇지만 일부만 행사하겠다 나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저작권은 권리자가 처분하면 됩니다. 권리자의 마음입니다. 권리를 행사하든 안 하든 간에 그거는 권리자의 마음입니다. 권리자는 권리를 행사해야 된다는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게 주어진 권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그 중에는 나는 필요한 것만 행사하고 나머지는 필요하지 않겠다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런 의문을 이제 제기한 사람도 있어요. 좋다. 법이 준 거는 그렇다 치자. 그러면 법이 나한테 권리를 줬으니 내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에 대해서 내가 알아서 하겠다. 알아서 하는 방법은 all rights이 아니고 some rights만 내가 reserved 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 아까 말한 all rights reserved를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 그러면 뭐 그냥 어떤 사람은 갑자기 말문이 막힐 수도 있어요. 그렇게 물어보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냥 내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헐리우드 뭐 영화 제작자나 뭐 우리 소녀시대 같은 그쪽의 SM 회사 같은 경우는 돈을 벌기 위해서 확실하게 오히려 말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애매하게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똑바로 모르겠는데 하여튼 내 거니까 일단은 내 거니까 한다는 거예요. 그럼 썸라이트 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 한번 알아보죠. 이제 그게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변화가 나타난 건데 이건 핀란드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핀란드에서 일종의 뭐 독립 영화 제작자죠. 그쪽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이용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뭐 전부 다 컴퓨터 그래픽인데 사람 빼놓고 아주 히트를 쳤는데 이 영화가 다른 영화와 차이가 나는 부분은 뭐냐면은 영화의 재미나 만드는 방법 이것은 차이가 안 납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은 이거를 유통시키는 데서 차이가 났어요. 이 영화는 이거를 만들자마자 자기 이 사이트에 올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그리고 DBX 파일로 올렸어요. 아무런 DRM 안 걸고. DBX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P2P에서 우리가 불법 다운로드 영화 만들 때 주로 쓰는 포맷이에요. 화질 좋고 용량 작고. 그걸 올려가지고 했죠. 사람들이 마구 퍼가지고 마구 돌렸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만에 한 600만, 700만 다운로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히트를 치니까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스칸디나비아 3국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저걸 자기 방송에서 틀고 싶다. 인기가 이제 사람들한테 관심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틀어라. 대신 너는 돈을 내라. 그래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저 워너 DVD에서 DVD까지 나왔어요. 스페셜 에디션으로 뭐 이렇게 삭제 장면 넣고 사운드 보정하고 나왔고 그리고는 마지막에는 캐릭터까지 팔았습니다. 캐릭터 상품에서 팔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었어요. 재밌는 얘기. 여기서 다 볼 수 있잖아요. 다운받아서 DVD까지 만드는 거는 뭐 더 스페셜해서 만드는 게 팔잖아요. 중국에서 저 DVD에 또 불법 복제품이 나왔답니다.
이 감독이 그 DVD를 자기는 도대체 모르겠다 그러더라고. 아,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왜 그걸 불법 복제해서 DVD를 만들어가지고 파는지 모르겠다고. 아무튼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이건 한 3, 4년쯤 됐나요? 그때 유명했던 소위 말하는 UCC입니다. 뭐 겉으로는 아주 옷을 그럴싸하게 입고 있지만 하는 거는 뭐 그다지 이렇게 뭐 심각해 보이는 건 아니에요. 다이어트 코크에다가 멘토스를 집어넣으면 저렇게 된다네요. 저는 아직 안 해봤는데. 그래서 일명 라스베가스의 미라지 호텔의 분수쇼를 재현해 본다는 뭐 그런 식인 것. 이 사이트는 레버라는 이 동영상을 레버라는 이 사이트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이 레버는 약간 유튜브하고 비슷한 사이트인데 유튜브가 요새 광고 저 사업을 하잖아요. 레버는 애초에 처음 만들 때부터 유튜브가 하기 전부터 광고를 했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광고주로부터 광고를 받아다가 저 동영상 끝에다가 달았습니다. 그래놓고 이 동영상은 모든 사람이 다 다운받게 해버렸어요. 다 복사해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수입을 얻었는데 광고 클릭 한번 할 때마다 이제 카운트가 돼가지고 광고 회사 저희 광고주가 돈을 지불하게 돼 있죠. 근데 수입을 나누는 거를 4대 4대 2로 나눴어요. 4는 이거 만든 사람, 4는 사이트 주인, 나머지 2는 복사해 간 사람. 저걸 다운로드 받아서 딴 데 올려놓은 사람을 말합니다. 왜? 배급자니까. 자기의 광고를 퍼뜨려줬으니까. 그래서 일종의 등록을 하고 등록을 하고 딴 사이트로 옮겨가는 걸로 등록을 해놓고 옮겨가면은 그 사람 기록이 남아가지고 20%를 그 사람들에 나눠준 거예요. 저 광고에는 저 동영상 광고에는 누가 광고주로 붙었게 했습니까? 그렇지, 코카콜라가 붙었어요. 코카콜라가 광고주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제가 3년 전에 그때 카운팅했는데 한 3만 불인가 벌었었어요 그때 당시로 히트를 쳐가지고. 자, 이거는 또 우리 CC코리아에서 발렌티어로 또 활동하고 있는 이제 대학생, 이제 대학 졸업했는데 그 친구가 만든 책입니다. 소셜 웹이다 하고. 이 책을 만들자마자 웹에다 올렸어요. 그래가지고 스크립트라고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책들을 정밀한 이북 형태는 아니고 그러니까 PDF 형식의 여러 책들을 올려놓는 사이트예요. 저기 보면 주소 script.com인데 거기 가시면 다양한 책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자유롭게 다운받을 수 있는 것도 물론 있고. 그래서 이 친구는 만들자마자 정식 출판한 겁니다. 출판사에서 상업 출판사 출판한 다음에 여기다가 올렸어요. 이것도 그 전에 하던 방식 완전히 다르죠. 예의전이라고 낯선이라고 아세요 래퍼? 옛날 저 이효리 노래에 유고걸에 피처링한 친구입니다. 아주 잘생겼어요. 이 친구가 속해 있는 한 2, 30명으로 모여진 예의전이라는 그룹인데 이 그룹은 자기네 음악을 만들면서 계속 사이트에다 올립니다. 그래놓고 올리는 것뿐만 아니라 리믹스를 맡기도 해요. 마음껏 고쳐라, 마음껏 갖고 놀아라고 계속 올립니다. 그 사람들은 다운받고 올리고 감상하고 하죠. 이거는 NIN이라고 미국의 NIN이라고 9인치 네일스라고 유명한 아티스트가 있어요. 뭐 일렉트릭 뮤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메인스트림입니다. 아까 낯선 같은 경우는 뭐 인디 뮤지션이라 치면 여기는 메인스트림 뮤지션이에요. 이 뮤지션은 앨범을 만들자마자 자기 앨범을 MP3를 바꿔서 사이트에 올려놓고 모든 사람이 다운로드 받아가게 했습니다. 정식으로 만든 앨범이에요. 그래놓고 그걸 갖고 마음껏 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그러라고 막 사람들한테 권유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2008년에 아마존에서 판매 앨범에서 1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MP3를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따로 앨범은 팔렸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팔렸다는 거죠. 이거는 시스믹스터라고 미국에 원래 시스믹스터.org가 있고 우리나라에서 사이트 저희가 하나 만들어 놓은 건데 그렇게 활발하게 되진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되게 활발하게 돼 있고
이 사이트는 뭐냐면 음원을 만든데 음원을 전곡을 완성된 곡을 만든 게 아니라 사람마다 기타면 기타, 노래면 노래, 그냥 자기가 원하는 거, 드럼이면 드럼, 그걸 어떤 계획을 세우지 않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날 심심해서 툭툭 두드리면 그 프레이즈를 올려놓고 올려놓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 요걸 따가지고 내 샘플링해서 내 음악을 만들겠다, 아니면 요거와 요거를 갖다 붙이면 되겠다, 서로 모르는 사람들이 올려놓은 거지만 얘 드럼 친 거하고 얘 노래 부른 거하고 리듬이 맞는 거 갖고 잘 어울린다, 그러면 두 개를 다운받아서 내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자기 악기를 올리고 그런 식으로 계속 돕니다. 그러면서 계속 음악이 만들어집니다. 리믹스 전문 사이트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위키피디아. 요 위키피디아는 잘 아실 거예요. 아주 황당한 곳이죠. 누구나 다 편집할 수 있는 곳입니다. 즉 누구나 다 쓰게 하는 것만 해도 그런데 누구나 남이 쓴 거를 누구나 다 고칠 수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게 위키인데 어떻게 가능하냐? 돌아갑니다. 뭐 원리는 그거예요. 몇 명이 엉터리를 쓰거나 엉터리를 지워도 그보다 수만 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되살려 놓는다는 의미죠. 그래서 위키피디아는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리믹스하는 세상입니다. 위키피디아에 지금 갖고 있는 양,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 미국 영어로 된 그 양은 엄청나요. 뭐 그거에 대한 평가는 특히 이 학계에서는 좀 다양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걸 리퍼런스로 잡기에 적당한가? 특히 요즘은 뭐 위키피디아 같은 게 슬쩍슬쩍 논문에도 이제 리퍼런스로 나옵니다. 거기에 있는 걸 인용하는 형태로.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전에는 학계에서는 뭐 좀 보수적으로 접근했는데 요즘은 워낙 이게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조금씩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지위를 갖고 있고 사실 웬만한 내용 뭐 우리가 어디 가서 뭘 먹을 수 있는 맛있는 데가 뭘까 이런 거 아는 거는 사실 지식인 이런 데 가서 찾는 게 좀 편해요. 인터넷에서. 근데 어떤 내용에 대한 일괄 전체적인 내용, 어떤 뭐 학문적인 거든 어떤 개념이든 어떤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면은 위키피디아에서 찾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고요. 이거는 호주 정부가 하고 있는 건데 자기네 데이터를 정부가 갖고 있는 컨텐츠를 다 푼 거예요. 국민들한테. 그래서 그거 갖고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하시오 하고 풀어놓은 겁니다. 지금까지 쭉 본 사례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었던 기존에 말하면 허락을 받지 않으면 다이다라는 거하고 완전히 어긋나 있는 사안이에요. 아무런 허락을 받지 않고 사람들이 다운받고 리믹스하고 다 하는 사이트들입니다. 체인지인데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냐. 이 사람들이 쓰는 거는 그럼 왜 저렇게 하느냐. 아까 말한 썸라인 리저브드만 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왜 썸라인 리저브드만 하냐. 그 이유는 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을 위해서 또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한 게 아니고 전략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보는 공유하되 서비스는 파는 거죠. 컨텐츠 풀고 서비스를 팔던가. 이게 저기 보통 어디가 잘하냐면 오픈소스 프로그램이 잘합니다. 프로그램은 풀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수나 컨설팅의 비용을 갖다가 버는 거예요. 정보는 공유하되 플랫폼을 판다. 이건 이제 광고 전략이에요. 컨텐츠를 자유롭게 나누고 플랫폼에서 광고를 심어서 파는 거죠. 제일 잘하는 데가 구글입니다. 구글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고 정보는 공유하되 다른 아이템을 파는 거. 아까 말한 캐릭터 상품 판대.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고 정보는 공유하되 커뮤니티를 얻는 거. 이게 말하는 이제 음악 아까 말한 뮤지션들의 전략입니다. 자기 팬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팬클럽을 계속 노래를 주고 리믹스하게 해서 만든 다음에 그 충성스러운 팬클럽은 자기가 좋아하는 뮤지션의 앨범을 삽니다. 들어도 그걸 소장하기 위해서 사는 그런 팬클럽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정보는 공유하되 명성을 얻는다. 이건 아까 그 대학생 친구가 책을 공개한 이유가 그거예요. 대학생이 책 써봤자 누가 알아줍니까 현재. 하지만 내용은 자기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단 올려놓고 사람들한테 읽히게 하려고 해서 그래서 화제를 불러일으켜서 자기 이름을 각인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는 후속작에 대해서는 또 다른 방식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때는 전통적으로 파는 쪽으로 나간다. 지금도 팔긴 하지만 정보는 공유하되 예술적 영감을 얻는다. 이게 아까 말한 CC 믹스터 같은 사이트입니다. 계속 그 작업을 통해서 자기의 예술적인 영감이나 그런 걸 얻어가지고 자기 작품의 질을 높이고 거기서 또 같은 사람들끼리에서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한 전략들이에요. 결국 다 전략이 있습니다. 돈을 벌려는 사람도 있고 아까 말한 먼 장래를 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자기 이름을 알리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그렇지만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냥 좋아서 하는 수도 있어요. 나는 그냥 남들한테 내 걸
나누고 싶다. 소위 말하는 이 나눔이라는 요새 마치 무슨 유행처럼 퍼지는데 과연 진정한 나눔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쉐어, 나눔이라는 걸 나는 실천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다양하게 하지만 공통된 점은 딱 뭐냐면은 컨텐츠를 갖다가 쉐어링한다,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의 움직임을 쉐어링 이코노미, 저렇게 해서 비즈니스가 만들어내는 거를 나눔 경제. 아 이게 또 번역을 하면 또 상투적인 말처럼 들려서 쉐어링 이코노미 하면 그렇다는데 나눔 경제 그러면 하도 많이 써가지고 상투적인 말처럼 들리는데 아까 말한 그런 포인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컬처로 말하면 오픈 문화죠. 오픈 컬처죠. 열린 문화. 이게 보통 뭐 웹 2.0이라고 하는 기술적 수단들이 다 이거를 뒷받침하고 있어요. 웹 2.0이 그겁니다. 웹이라는 플랫폼 위에서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콘텐츠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용자들이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그 콘텐츠가 계속 진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뒷받침은 이미 몇 년 동안 무르익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인터넷에 쓰는 여러 가지 도구들은 다 이걸 뒷받침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법이에요. 저렇게 돌리기 위해서 쉐어링 이코노미, 오픈컬처로 하기 위해서는 콘텐츠가 자유롭게 돌아야 되는데 법이 그거를 만든 저작자한테는 의사를 묻지 않고 무조건 권리를 줘버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게 모순적이었는데 원하지 않아도 권리를 줬어요. 그래서 권리자는 아무 행동을 안 해도 기본적으로 권리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걸 쓰기 위해서는 허락을 받아야만 돼요. 물론 그 사람 의사가 아 나는 남이 써도 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의사를 누가 확실히 알겠습니까? 10명이 그런 의사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 명이 그런 의사를 안 가지고 있으면 쓰다가 아까 말한 다의의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언제 쓰라고 했냐? 이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돼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거 막 아무나 써도 될 것 같은 사진들, 아무나 쓸 것 같아도 되는 음악들 이런 거 쓰다가 함부로 쓰면은 안 돼요. 뭐 많은 경우에는 별일 없겠죠. 그러나 언젠가 그 사람이 나타나서 내 거 왜 마음대로 쓰냐? 인터넷에 있었는데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내가 언제 허락했냐? 허락을 안 받은 거 아니에요. 명시적인 허락을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마치 다운로드 막 쉽게 받을 것처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싹 기다려요. 그러다가 이런 이화여자대학교 같은 학교에서 특히 그걸 딱 쓰면 바로 고소장을 날립니다. 소장을 날리죠. 내 저작권 침해했으니 배상하라. 그리고 합의하면서 돈을 걷어내는 이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가 한번 된통 당했었습니다. 저한테 한번 누가 여쭤봤는데 막 그런 사건이 누가 한 명 계속 고소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뭐 한 벌써 한 1억 가까이를 배상한 총 합계 1억 가까이가 배상이 됐고 나머지 1억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고 막 그래서 한동안 소동이 일었었는데 그건 바로 뭐냐 홈페이지에 쓰는 아이콘들이었어요. 아이콘 조그만 거 인터넷에서 그걸 썼거든요. 아까 말한 원리는 간단합니다. 허락 받았냐? 안 받았는데 써도 되는 줄 알았는데 비영리 목적인데 이거 안 돼요. 많이들 말씀하시는 게 비영리 목적으로 쓰면 괜찮죠? 안 됩니다. 그걸 구분 안 했어요. 왜냐하면 원리적으로도 그래요. 비영리 목적으로 쓰면 그건 쓰는 사람이 비영리지 나는 내 시장을 뺏긴다 그러면 할 말 없는 거예요. 꼭 거기서 난 돈 받아야 되는데 못 받으면은 내 시장이 뺏기는 거 아니냐. 결국 법이 문제여서 이 커먼즈를 만들어내는 게 아까 말한 법이 인정한 커먼즈 개념이면 되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야, 이 커먼즈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크리에이션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진다. 힘들어진다. 그러니까 저작권자가 스스로 처분을 해주자. 명백히 의사를 밝혀주자고 나온 거예요. 그 의사를 밝히는 게 라이센스입니다. 이용하라. 그래서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자유롭게 편리하게 의사를 밝히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예요. 줄여서 CCL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마크가 총 6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쓸 수 있는 아까 말한 Sunrise Reserve 대 Sun 뭐를 그럼 Reserve 대 했냐는 권리자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저기서 보면 바이라고 되어 있는 게 바이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뭐죠? 바이로 되어 있는 게 저작자 표시. 요 NC라고 되어 있는 게 비영리 조건. ND라고 되어 있는 거는 고치지 마라. 이퀄이니까. 그리고 SA 요게 하나가 좀 설명이 복잡한데 뭐냐면 이겁니다. 내 거 CC에 붙인 걸로 변경을 해도 된다. 대신 변경하면 그 2차 저작물에는 너도 똑같은 CCL을 붙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가 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조합을 해서
조합을 하면 저 저작자 표시는 디폴트로 났거든요. 그래서 총 6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작가 중에서 권리자가 원하는 옵션을 갖다가 선택해서 그걸 갖다가 저작물에다 붙이면 그게 그 사람이 의사표시를 한 겁니다. 확실하게 의사표시를 한 거죠. 그러면 이용자는 그 의사표시를 보고 불안에 떨지 말고 사용하는 거예요. 아주 간단한 원리입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새로운 법을 만든 것도 아니고 저작권법에 반대로 나간 것도 아니에요. 왜? 라이센스, 저작권, 이건 다 저작권법의 근간입니다. 내가 저작권이 있고 저작권에 있는 제도인 라이센스 이용 허락을 나는 하는 건데 이용 허락을 하는 방식이 다른 거예요. 조건을 지켜라. 그러면 자유다. 이게 CCL입니다. 똑같은 저작권의 근간입니다. 아까 말한 카피라이트는 허락을 받아라. 그렇지 않으면 다이다. 이것도 똑같은 저작권이지만 요 조건만 지켜라. 그러면 자유답니다. 결국 All Right Reserved가 저작권이라 그러면 Some Right Reserved는 CC를 말하는 거예요. 라이센스를 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일괄적으로 디폴트로 모든 사람의 자유로운 이용을 허락하되 단 몇 가지 핵심적인 것만 갖는 거예요. 그 결과는 아주 다르죠. 하나는 다이와 하나는 프리로 나눠집니다. 저희 CC 코리아에서 만든 건데 여기에 나온 음악도 우리가 작곡한 게 아닙니다. CCL이 붙은 음악을 찾아서 붙인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만든 것 중에 이렇게 해서 한 게 있어요. 이거는 조 PD가 CC 코리아를 위해서 불러준 노래인데 작곡을 해서 만들어줬습니다. 또 한 3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CC 코리아의 또 발룬티유 중에 한 명이 카이스트 다니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룻밤사이 이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뮤직비디오는 어떻게 만드느냐면은 가사에 맞춰서 사진을 갖다가 배열을 한 거예요. 근데 저 사진은 어디서 나왔냐면 플리커에 있는 CCL 사진 붙은 사진을 찾아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니까 대만에 있는 뮤지션이 거기다가 색소폰을 뒤에다가 붙였어요. 그래서 결국 뮤직비디오가 하나 완성이 됐는데 이 뮤직비디오에 참여한 사람들은 서로 연락을 안 했습니다. 서로 알지도 못하고. 그렇지만 서로 간에 확실하게 이러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각 노래, 사진, 저기에 다 CCL이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지금 CC가 한 여기는 예전 거고 한 70개국이 지금 이 CCL을 각 나라 버전으로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공통된 내용을 가지고 마치 국제 조직처럼 이렇게 같이 서로 협조를 하면서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CCL의 현황인데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느냐가 지금 뭐 핵심일 텐데 제가 생각하기에 교육과 지식은 이런 순환 구조를 따라간다고 봅니다.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억세스가 가능해지고 억세스를 가능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리소스가 되고 리소스는 다시 크리에이티비티의 재료가 되는 거죠. 똑같은 아까 말한 문화의 회전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다 요 길목마다 아까 말한 카피라이트가 방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열어주는 게 이제 필요한데 어떻게 이제 열어주느냐가 문제죠. 왜 열어줘야 되느냐? 이겁니다. 크리에이티비티의 경로는 저는 또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어떠한 재능이나 기술이 있는 사람을 프로덕션이라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만들어서 크리에이티비티와 이노베이션을 만들었으면 거기다가 IPR을 줘서 다시 그 사람이 그 재능으로 또 만들게 하는 구조. 이게 이제 예전에 생각했던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든다고 생각하면 지금의 시대에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거 오픈이라는 기술적인 게 지금 가능해진 시대에는 지금의 크리에이티비티는 좀 더 다른 경로를 밟아간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즉 자유로운 정보와 자유로운 경험을 통해서 통찰을 얻고 그 통찰은
자유로운 사고를 통해서 얻고 통찰해서 크리에이티비티가 나온다. 그리고 통찰을 실현시킬 수 있는 리얼라이제이션 시킬 수 있는 그렇다면 프로덕션이라 생각 안 합니다. 리얼라이제이션이라 표현을 하는데 이게 지금의 현재에서 제가 바라는 제가 원하는 그리고 제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크리에이티비티의 방식이 아닌가 싶어요. 자유로운 정보와 자유로운 경험을 막 흡수시켜서 어느 순간에 통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뭐 스티브 잡스든지 누구든지 크리에이티비티가 그렇게 뛰어나던 사람이 얻는 통찰은 천재가 아무것도 없는 머리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숱하게 경험하고 숱하게 고민하고 숱한 정보를 막 접했던 게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여기가 정리돼서 그게 종합이 돼서 인사이트가 얻어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기본이 없으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암만 머리가 좋아도. 그래서 저기에 인스피런스하고 인포메이션에 흠뻑 빠져들게 한 다음에 중요한 건 이제 프리 싱킹이죠.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CC가 하는 거는 바로 저 부분. 익스피리언스와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가능하게 해주는 그 부분을 갖다가 신경 쓰는 거죠. 결국 학교에서 할 거는 이 억세스를 갖다가 풀어줘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저걸 위해서. 그래서 제일 억세스에 관한 논의가 많은 게 학술 논문하고 교육 자료 같은 것들이에요. 이 오픈 억세스라고 보통 부릅니다. 즉 옛날에는 비용을 받고 아주 제한된 억세스 포인트만으로 됐지만 지금은 무한한 포인트 어디서나 접속을 하고 비용을 아주 낮춰버리 없거나 낮춰버리는 쪽으로 가서 이 교육자료 학술 전문에 대한 억세스를 늘리자 하는 게 요새 나오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학술 저작물이 뭐 저런 특성이 있죠. 영리성이 종류마다 다르다. 특히 논문 같은 경우는 영리성이 제일 적었다. 영리적인 목적이.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에서 요새 뭐 저널의 값이 올라가는 부분 이런 문제도 생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자기네 만들어진 학술 논문 콘텐츠에 대한 억세스를 풀어주자.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오픈 억세스 운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픈 억세스가 많이 슬슬 움직이고 있어요. 곳곳에서 활동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이거는 막 사유재산을 저 학술 저작물이 어떤 거에 의식을 갖고 있냐는 저기 설문조사를 한 건데 대부분 재산이고 금전적 보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역으로 중요한 건 돈보다는 읽는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피드백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이 쉽게 찾아볼 수 있게 하고 학문의 발전을 위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배포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요. 오픈 억세스에 대한 의식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게 실천을 하는 단계가 이제 중요하고 어떤 식으로 실천해서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접근시킬지가 핵심인 거죠. 또 하나는 리소스예요. 아까 말한 억세스, 그 다음에는 새로운 걸 만들어내기 위한 애들을 가르치기 위한 리소스를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리소스는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저는 컨텐츠가 있고 수단인 툴이 있고 그리고 커패시티가 있어요. 커패시티는 뭐 이쪽에 뭐 교수의 능력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능력을 말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결합된 게 이제 에듀케이션의 리소스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중에 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많이 쓰시잖아요. 뭐 인터넷을 통한 여러 가지 화상 강의 뭐 이런 거라든가 뭐 인터넷에서 프로그램들을 이용한 뭐 숙제를 내주는 방법도 그렇고 이 콘텐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이제 또 제가 또 신경 쓰는 부분이죠. 그걸 갖다가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라고 합니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이 리소스. 그래서 접근할 뿐더러 사용하고 콤비네이션, 결합도 시켜야 되고 새로 바꿀 수도 있는 콘텐츠를 의미하는 거예요. 콘텐츠가 있는데 자유롭게 접근되고 콤비네이션 되고 리믹스 해주는 콘텐츠. 뭐를 위해서? 단지 배운다는 거 위해서 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수업 코스를 위해서 또는 훈련을 위해서 워크숍을 위해서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리소스를 갖다가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OER입니다. 그래서 OER에 관한 거는 많이들 나오고 있어요. 뭐 다 아시겠지만 대학들에서 이런 오픈 OER을 추구를 해서 오픈 코스웨어를 만들어내서 하는 대학들이 많이 시도가 되고 있죠. 물론 이 대학들도 그냥 하는 이유가 아닙니다. 물론 학문의 발전이나 교내의 어떤 수준을 높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의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것도 있어요. 오히려 이걸 갖다가 인터넷에서 공개함으로써 사람들이 MIT에서 강의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꾸준하게 접하다 보면 학교의 브랜드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겠죠.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을 테니. 그다음에 어떤 코스보다 자유로운 강연을 갖다가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것. 테드가 그런 거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는 칸 아카데미 화제되고 있는 거, 포라 TV 뭐 이런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 아까 말한 스크립트 같은 경우 유튜브, 그다음 위키피디아 이런 게 다 어떻게 말하면 넓게 말하면 OER입니다. Open Education Resource예요. 이런 MIT에서 하는 거, 그리고 이거는 어디 예일에서 하는 거, 이거는 고려대학교인가요? 고려대학교가 아마 오픈코스웨어를 제일 처음에서 했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어떤지는 잘 모르겠어요. 내용이. 그리고 이거는 캐리스에서 하는 KOCW 여기도 뭐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자발적으로 서로의 필요에서 올라가는지는 좀 의미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테드 진짜 좋은 동영상들이 많죠. 그 다음에 이거는 숙대에서 하는 스노우, 외국에 공개된 동영상을 가져다가 번역을 해서 일종의 서비스 개념입니다. 사람들이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그리고 OER을 검색할 수 있는 외국의 사이트고요.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 OER을 검색해서 쓸 수 있게 하는 사이트. 그리고 오픈 에듀케이션에서 이 커넥션, 이거는 뭐 또 아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라이스 대학에서 미국의 라이스 유니버시티에서 하는 건데 여기는 모듈식으로 오픈코스웨어를 적용합니다. 저기 OER을. 그래서 필요한 과정을 만들 때마다 필요한 부분을 딱딱딱딱 따서 하나의 코스웨어를 만들게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PTP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이 동시에 P2P로 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거기서 스스로의 계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비용도 지불합니다. 배울 때. 그러면서 가르치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이 정해진 게 아니라 그때그때 주제에 가서 가르치고 싶은 사람이 강의를 열고 배우는 사람이 들어오는 식이에요. 그리고 또 정식 학위 과정까지 만들려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데요. 큐리키라고 관련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올라와서 정보를 주고받고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알리고 뭐 그러는 사이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 제가 감명을 받은 건데 우리나라의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라고 젊은 친구입니다. 개발자입니다. 아마 하버드가 MIT에서 공부하고 온 친구인데 이 친구가 몇 명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만드는 거예요. 일종의 옛날 생각하면 야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각 뭐 서울의 그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과외를 해주는 거예요. 저녁에. 과외를 해줘가지고 하는데 야학을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게 세련되게 해요. 저기 나온 교재를 이 친구들이 다 만들었습니다. 수학 교재, 과학 교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교재 내용이 너무나 뛰어나고 특히 중요한 건 교재에 사용되는 사진, 그림을 전부 CC에 붙은 걸 찾아서 쓴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는 공개를 했습니다. 교재를. 그 교재로 교육을 하는 겁니다. 붙어있죠? 이렇게 교재를 보면은 이북처럼 만들었어요. 저 사진들이 다 CC에 붙은 사진들입니다. 리소스는 단지 교육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CC에 붙은 모든 컨텐츠는 다 OER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저렇게 검색을 해서 필요한 동영상인지 사진인지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게 구글 검색할 때 저 고급 검색에 저 밑에 나와 있는 뭐 재사용 가능, 상업적 용도로 재사용 가능. 이게 아까 말한 CCL 옵션 선택하는 거예요. 플리커 같은 경우는 사진인데 사진에도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검색이 있습니다. 플리커에 CCL 붙은 사진의 개수가 얼마 전에 2억 장을 넘었습니다. 사진은 웬만한 사진은 다 찾아낼 수 있어요. 영어로 검색하고 한글로 검색하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나오면 저 보면 CC 마크가 있죠. 제가 여기서 PT에서 쓰는 사진들도 전부 다 거기서 찾아내서 사용하는 겁니다. 네이버도 네이버 다음에서도 카페 블로그에 CC에 붙은 옵션이 있거든요. 작성자 글을 쓰면서 CC를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에도 이미지 검색을 만들어놨고 다음에도 CC 검색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CC 붙은 사진을 검색할 수 있게. 자멘도라는 음악 사이트인데 여기는 음악이 올라있는 게 3만 앨범입니다. 곡으로 따지면 한 30만 곡 돼요. 모든 장르의 음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유럽에 있는 사이트인데 정식 앨범도 있고 인디 뮤지션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정식 뮤지션이고 음악이 온갖 장르, 온갖 분위기로 다 검색도 가능합니다. 클립아트 이거는 디자인이나 홈페이지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PT 만들 때 유용해요. 여러 가지 클립아트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이거는 그냥 아예 퍼블릭 도메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도 만들 때 여기서 사용해서 찾아서 씁니다. 지금까지 나온 게 OER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지금 이대에서 교재도 만들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어요. 저는 이대에서 만든 자료를 보고 상당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부에서 만든 자료를 보통 이제 만들어가면 저한테 이렇게 여쭤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좀 틀린 거 있나 체크하는데 이대 거는 하면서 틀린 걸 이렇게 많이 못 찾았어요. 거의 뭐 제가 손을 안 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용도 정말 잘 만드셨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잘 넣으셨고 해서 상당한 수준의 아주 취약해서 정확하게 의미를 알려주는 내용이라서 아주 저도 곳곳에 추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온 것도 그에 대한 감사를 드리기 위한 마음에 또 한 이유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쓰는지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사실 이 OER은 생각은 이겁니다.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지만 보통 오픈코스웨어에 맨 처음에 치중했었어요. 왜냐하면 오픈코스웨어가 상당히 유명했으니까 학교마다 하면서 오픈코스웨어를 추진하자는 게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까 말한 고려대학교도 그렇고 컨소시움에 들어간 학교도 맨 나오고. 근데 사실 몇 년이 지났지만 그렇게 성과가 크지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무 왜 이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인식이 적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하는 거는 어떠한 거창한 프로젝트 개념이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작은 하나부터 시작이에요. 아까 말하는 CCL은 누가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합시다 하고 이걸 내가 할게 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두가 권리자인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CCL을 적용하다 보면 그게 전체로 봤을 때 OER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왜 OER을 해야 되느냐, 왜 자기 콘텐츠를 풀어야 되느냐는 인식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 오픈을 해야 되느냐,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저작권 있다가 선택하게 나름이에요. 나는 온라인 리저브를 한다.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해야 되느냐. 만약에 답이 구차해지면, 정확한 답이 안 나오면 그때는 반대를 생각하십시오. 썸라인 리저브만 하라. 왜 했냐.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내가 그럴 필요가 없다도 답이 될 수 있고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 아니면 나는 지금 사람들한테 많이 내 걸 알려주는 것 같아. 아까 말한 똑같은 동기예요.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왜 내가 내 콘텐츠를 갖다가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사고를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이게 카피라이트 온라인 리저브드가 딱 픽스된 게 아니란 내용이죠. 그거는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가치가 뭐냐가 그게 핵심인 거예요.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제일 적당한 곳이 어디냐면은 대학입니다. 대학이 모든 게 그거하고 맞아요. 대학에서 하고자 하는 건 아까 말한 크리에이티비티를 만들어내고 지식을 만들어내고 리믹스를 만들어내고 재창조를 하고 계속 순환구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유로운 thinking, 자유로운 사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게 대학이고 온갖 자유로운 경험과 인포메이션이 돌아다녀야 되는 게 대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CCL을 할 때 대학에서 제일 활성화될 줄 알았어요. 6년의 지금 결과는 대학이 제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어떻게 보면 더 움직임이 큰 건데 모든 잠재력과 모든 가치를 끌어낼 수 있는 성과를 가지고 대학이에요. 그래서 오픈 코스웨어처럼 어떠한 거창한 것을 처음부터 시작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말한 오픈 억세스, 오픈 에듀케이션 리소스부터 출발을 하십시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워크숍하고 강의하잖아요. 강의 교재 공개하시는 거예요. 여기 워크숍 자료 공개하시고 제 거 콘텐츠 다 CC에부터 공개되어 있거든요. 저작자 표시만 해주면 됩니다. 마음대로 고치셔도 되고 영리 목적으로 사용해도 돼요. 그렇다고 저는 인심 쓰는 거 아닙니다. 여기 좀 유명해지잖아요.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이름도 나고 떠돌아다녀요. 저도 상당히 목적이 있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할 때보다 콘텐츠를 만들어낼 때보다 굳이 이거를 갖다가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십시오. 디폴트를 뭐냐를 바꾸세요. 어차피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아니고 공개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지만 어느 게 디폴트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게 쌓이고 여러분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될 때 굳이 또 처음부터 머리 써서 만들지 마시고 아니면은 남의 저작물 갖고 오지 마시고 남들이 만드는 걸 기초로 갖고 오다가 조합을 하시고 수정을 하십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돌려주십시오.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되어 나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첫걸음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가치가 나오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그러고 나면은 어느 교수님부터 좋다. 내 강의부터 한번 공개를 하겠다 해서 모든 강의를 공유하는 시도도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 강의를 공개함으로써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이 있다는 소리거든요. 사실 오픈을 못하는 것은 많은 이유 중에 뭐였냐면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픈 못하는 것도 맞습니다.
아 이게 내, 자폭으로 내놓는다는 건 맞으면 빨가 벗는 거와 비슷해요. 몸매가 자신 있어야지 아무 데서나 이렇게 훌떡훌떡 벗잖아요. 유통도 벗고. 마찬가지로 컨텐츠를 공개한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두렵습니다. 오픈하는 거는 아주 작은 것도 오픈이 두려워요. 왜 일단 오픈 안 하는 게 믿져야 본전 아닙니까? 괜히 했다가 혹시 또 뭔가 지적당하거나 이 용기를 어떻게 건너뛰느냐가 문제인데 그거는 과감하게 하십시오. 처음에 실수도 나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과감하게 오픈을 하세요. 그러면 변화가 뭐가 일어나냐면은 이거는 뭐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겪는 경우지만 오픈을 해놓으면 오픈을 전제로 그 다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오픈을 전제로 내가 강의 자료를 만들고 오픈을 전제로 강의를 하고 오픈을 전제로 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의 질이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실력자와 아닌 자가 또 드러날 수도 있죠. 그게 오픈이 만들어내는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태계를 만들어내면 자연스럽게 코스웨어도 공개가 되고 더 수준 높은 교재까지도 공개가 되고 그런 식으로 계속 발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만 이런 걸 뭐 하기 위해서 커뮤니티가 이제 CC 코리아가 사실 2005년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부터 해온 거는 뭐 라이센스 만드는 이미 이때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라이센스 올려놓은 건 끝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계속 이 부분을 갖다가 스스로 고민하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연구하고 어떤 모델을 만들 것인지 연구하고 사람들한테 알리고 하는 식으로 계속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cckorea.org가 홈페이지고요. 저 VC, cckorea.org는 발렌티어 커뮤니티예요. cckorea는 축구를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돈도 없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방법은 사람들을 이렇게 꼬셔서 같이 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실질적인 이유고 또 하나의 이유는 저는 그 가치를 믿는 편입니다. 인터넷에서 이 오픈 플랫폼에서 사람들이 자유로운 교류를 통한 커뮤니티 그리고 어떠한 돈이나 어떠한 법적인 의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단순한 취미나 정보 교환이 아니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자기의 비전을 실천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힘을 저는 좀 믿는 것 같아요. 좀 어렸을 때부터 이런 뭐 PC통신 시절에도 상당히 이런 좀 많이 관여를 했었고 그래서 이게 몸에 스스로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현해보고 싶어서 커뮤니티 형식으로 이 CC코리아 단체는 계속 끌고 왔어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열심히 활동을 하는 거는 저는 어디까지나 발렌티어이기 때문이거든요. 다른 직업이 아니고 자원봉사자로서 발렌티어입니다. 그래서 저는 CC코리아에서의 공식적인 CC코리아에서 저를 부르는 명칭은 첫 번째 발렌티어입니다. 제가 소개할 때도 제 명칭은 첫 번째 타이틀은 그거예요. 첫 번째 발렌티어다. 처음에 이제 혼자 했다가 지금 많아진 거니까. 그런 식으로 발렌티어들이 모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쭉 해서 2005년 3월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젊었습니다. 제가 사실 더 동안이었는데 이 발렌티어 이 커뮤니티가 되게 힘들거든요. 이게 그냥 왜냐하면 편히 가는 게 없어요. 편히. 진짜 어떨 때는 마음 같아서 사람 탁 쓰고 싶고 뭐 이런데 그냥 참으면서 꾸준히 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그동안 많이 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진 2005년 사진을 저 CC코리아 사무실에 그 발렌티어들이 붙여놨습니다. 그거 보고 팩 좀 하라고 주름살 많아진다고 그래서 쭉 왔고요. 그래서 뭐 다양한 학교 돌아다니면서 이런 음악 가르치고 리믹스 하는 거 가르치고 그다음에 중고등학교 선생님한테 가르치고 그 CC에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젊은 친구들한테 크리에이트하고 여러 가지 특히 제가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좀 신경을 씁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대학생도 마찬가지고 가끔가다 제가 이 얘기를 좀 말씀드리는데 중고등학교 저작권 시범학교 가면은 포스터 경진대회를 해요. 저작권 뭐 포스터가 어떤 모양인지 아세요? 반공 포스터입니다. 반공 포스터. 수갑 차고 피 흘리고 몰래 쓰다 들켰네? 수갑. 불법 복제하면 뭐 이렇게 위에서 막 번개로 치가지고 이렇게 딱 맞고 이게 1, 2, 3등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저작권은 문화를 얘기하는 건데 문화를 얘기하는데 왜 반공 포스터 같은 분위기 피가 나오느냐가 그러면 이 젊은 친구들이 문화에 대한 인식을 모르고 왔겠습니까? 일단 공포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저작권 교육은 아주 잘못된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저작권 교육은 뭘 하지 말라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다를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네가 음악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고 컬처를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어떻게 즐길 수 있다. 음악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지? 어디 가면 네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어. 찾아서 써. 그러면 그 표시가 있을 때 내가 그거 보고 써. 대신 표시 없는 거는 손대지 마.
그거는 그 사람이 허락한 거는 손대지 마. 그러면서 그걸 만들고 그걸 사람들한테 어떻게 올릴지, P2P 쓰는 법은 어떻게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되는 게 저작권 교육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실살롱에서 이거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뮤지션, 개발자들, 미디어 아티스트, 디자이너, 소셜 이노베이터, 비즈니스맨, 그 다음에 음악 만들고 영상 찍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거에 대해서 의논하고 자기의 구상을 얘기하고 경험을 얘기하는 이런 것도 했었고요. 콘서트도 했었습니다. 장기하가 이 콘서트 출신입니다. 유명해지기 전에 이 콘서트에 참여해서 자기 곡을 갖다가 CCL 붙여서 공개하고 같은 다른 밴드하고 같이 연주했어요. 그 곡이 싸구려 커피예요. 싸구려 커피는 CCL이 붙어있어요. 아까 식신 믹스터 코리아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하고 또 국제 컨퍼런스도 하고 이거는 뭐 비즈니스를 어떻게 할 건지 외국에 아까 말한 자멘도 사례, 저거는 디자이너 회사인데 이런 데 모셔다가 강의를 듣고 서로 논의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 정부 2.0 그래가지고 공공 콘텐츠를 풀기 위한 또 작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또 커뮤니티에서 모여서, 그래서 이런 게 요새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참여와 소통의 정부 2.0이 호주 태스크포스에서 만든 보고서거든요. 저희 발륜티어들 하고 그다음에 인터넷에서 모집을 했어요. 저걸 만드는데 번역하실 분. 그래서 한 50명이 모여두고 그중에 실제 20명이 참여해서 그걸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출간을 했어요. 그 번역해서 출간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근데 20명이 각각 챕터를 만들어서 하고 한 명이 쫙 해서 책을 출간을 했어요. 그래서 서점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PDF도 물론 공개되어 있어요. CC에 붙어서. 근데 이왕이면 서점에서 나와 있는 걸 많이 사셔야지 저희한테 도움이 된다는 건 아니고요. 뭐 얼마나 팔리겠습니까? 출판사가 출판사를 설득하기 위해서입니다. 출판사를 설득해서 한 거거든요. 저게 그래도 팔린다고 생각해야 다음에 출판사들이 그런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책으로 사면 훨씬 보기 편하고 깨끗하게 돼 있으니까 책을 한번 사보세요.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했냐. 사람들한테 기부를 받았습니다. 150만 원인가를 기부를 받았어요. 공무원한테 책 보내기. 100권을 갖다가 이 책을 꼭 읽어야만 되는 사람 명단을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100권을 다 운송했습니다. 그때 만든 프로모션 DVD, 비디오고 그래서 100권을 다 운송을 했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있습니다. 운송을 하면서 다 편지를 썼어요. 그거를 제안한 사람이 붙인 문구. 이명박 대통령에게는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냈고 다른 그 관련 공무원 실무자부터 장까지 다 보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피드백이 올지는 모르겠어요. 안 올 수도 있고 책이 그냥 쓰레기통에 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은 콘텐츠의 오픈 문제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국민의 소통이겠다. 진정한 소통이에요. 콘텐츠를 풀므로써 그 콘텐츠를 국민이 활용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겁니까? 국민은 정부한테 새로운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를 저는 주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게 아주 반응이 재밌어요. 모금을 할 때 이용자들은 뭐라 그랬냐면은 아, 좀 너무 문구가 착하다. 아이고 뭐 우리가 뭐 이쁘다고 그렇게 돈을 줘서 책을 주냐. 좀 이렇게 놀리는 문구 쓰고 좀 작은 문구 하면 내가 통쾌하게 기부하겠는데 너무 착해서 기부 못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고 공무원 쪽에서는 좀 기분 나쁘다. 뭐 우리를 가리키는 거냐. 이게 이제 공부와 저 공무원과 정부가 저 국민이 서로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국민은 공무원은 모두 모르면서 참 진짜 엉터리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부는 국민을 불안한 존재야 계속 규제를 컨트롤해야 돼. 이게 어떻게 보면 현재의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소통 안만 떠들어봤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기의 시도는 소중하게 이렇게 번역한 거를 갖다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여주자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 신뢰의 문제를 하나 한번 서로 간에 실험을 해보자 소통을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그 신뢰가 서로 간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뭐 정부 입증용이든 어떠한 공공정책의 개혁이든 정부의 개혁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자꾸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자발적인 움직임에서 나온 게 정부의 도움을 주고 정부는 그걸 또 받아서 또 새로운 거를 실현해내고. 백인의 공무원에게입니다. 타이틀이. 그리고 최근에는 아트 해프닝 이걸 했었는데요. 이게 저번 주까지 했습니다. 미리 제가 왔었으면 소개시켜드린 건데 아주 재밌었어요. 저런 애니메이션, 그 다음에 현대음악 클래식 하시는 분들, 그리고 사진, 작가, 일러스트 이렇게 해서 이 중에는 아까 말한 소셜 펀딩을 했어요.
저 애니메이션 작가가 나는 이런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하면 사람들이 기부를 한 겁니다. 그래서 5천 원부터 많게는 10만 원까지. 그래서 좀 많이 내신 분들은 제 애니메이션에 캐릭터로 출연을 시켜주시고, 현대음악은 교수님들이세요 다. 실제 저 클래식 전공하신 작곡가 분입니다. 여섯 분이서 역시 소셜 펀딩을 했어요. 그래서 한 200만 원인가 모았어요. 그래서 10만 원 또 내신 분은 사진을 출품하면 교수님들이 그 사진을 모티브로 해서 작곡을 했습니다. 12곡을 총 작곡했어요. 그래서 그 작곡한 거를 저번 주 토요일에 공연을 했어요. 저 삼청동 야외 카페에서. 그 사진을 보내신 분들 포함 초청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모티브를 작곡했는지 하고, 그 다음에 사진 작가들은 사진을 또 물론 그렇게 해서 만든 콘텐츠는 다 CCL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사진 작가들도 자기가 갖고 있는 사진을 CCL을 적용해서 전시를 했는데 어디서 했냐면 도서관에서 했어요. 도서관에 책 사이에 끼워놨습니다. 관련된. 그래서 책을 읽다가 우연하게 사진을 전시하고 거기에 보면은 이렇게 뭐야 저 마크가 있어가지고 저 바코드가 있어서 핸드폰을 찍으면 그 사람의 사이트로 운영이 되게. 그런 식으로 한 전시예요. 저희가 추가하자 하는 거는 아트 해프닝이라 붙인 거는 예술이나 어떤 콘텐츠 즐기는 거는 인생의 해프닝 아닙니까? 그것처럼 멀리 있는 게 아니다. 가까이 있는 거다. 그리고 우연하게 거기서 예술을 얻고 감명을 받고 얻는 거고, 창작자들은 마찬가지로 대중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뭐냐면 클래식 하시는 분들이 이거 하시면서 엄청나게 저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자기는 이런 거 처음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음악은 뭐 인터넷이라도 사용을 합니다. 유튜브에도 올려놓고. 그렇지만 클래식은 오히려 그 안에 밝혀 있어서 대중하고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처럼 무슨 콘서트나 왕성하게 하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음악을 만들 때부터 대중화와 같이 했고 그거를 갖다가 대중화에 같이 느꼈잖아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구하는 거는 아까 말한 CCL이 공유지만 CCL의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다양화입니다. 문화의 다양화. 그리고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문화를 느끼고 거기에 창작에 참여하고 그러면서 새로운 가치를 막 만들어내는 게 CC가 추구하는 거죠. 물론 지금의 구조처럼 프로페셔널이라는 문화가 있지만 이 다양한 또 이걸 뭐 민초문화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 다양한 문화들 이게 같이 병행이 되어야만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업그레이드 된다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걸 만들어주기 위한 수단이 어떻게 보면 CCL이고 이번에 시도했던 겁니다. 이거 글이 잘 안 보이네요. 재미있지만 저 사진은 뭐 제가 감명 깊은 게요. 그 일러스트레이터를 이렇게 전시를 했어요. 근데 뛰어가도 뭐라고 안 했습니다. 사진 찍는 건 물론 다 되는 거고 CC니까 가져가도 가져가시라고 했어요. 가져가도 제지를 안 했어요. 마음에 드는 일러스트 가져가시라고. 어떤 분이 가져간 다음에 뭐라고 붙였냐면은 너무 갖고 싶은 그림이 있어서 가져갑니다. 대신 제가 그린 그림을 드릴게요. 그림 도둑. 아, 난 이게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아, 저러면서 사람들이 남의 그림에서 서로 간에 인스피레이션을 받고 교류를 하는구나. 저런 게 이제 일러스트레이터를 말하면 습작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습작의 원 완성품을 또 따로 공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느끼겠고, 이게 애니메이션에 나와 있는 거를 또 만들었고, 그다음에 사진은 도서관에서 하지만 이렇게 정식으로 전시도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도서관에서 요거 보면은 이제 바코드를 찍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이제 피드백을 또 어떤 거는 사진을 엽서로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그런 식으로 주고받고. 그리고 이거는 클래식 야외에서 한 겁니다. 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독자가 보낸 그 후원자가 보낸 사진이에요. 그 사진을 통해 음악을 만들었죠. 이 음악이 DVD로 곧 나옵니다. 저희가 야외에서 했는데 그 삼청동 한복판에서 했거든요. 그래서 첫 소리 했는데 녹음이 아주 잘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물론 다 CCL이 공개될 거에서 나중에 음악 올라오면 한번 감상해 보세요. 보세요. 음악 너무 좋습니다. 저기 찻길 있죠. 찻길 바로 옆에서.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진짜 해프닝처럼 와가지고 공연 구경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레츠 CC라고 이제 저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사이트인데 아까 말한 검색을 좀 편리할 수 있게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을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작업을 거의 해서 한 11월쯤에 나와요. 그리고 저기는 사람들이 검색해서 나온 결과 중에 마음에 드는 것들이 있을까 합니까? 쓸 거. 그런 거를 페이보릿 표시를 하게끔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검색을 하면 페이보릿을 많이 한 게 먼저 뜨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좋은 콘텐츠가 먼저 보이게. 결국 콘텐츠 발런티어 커뮤니티, 이게 전부 오픈으로 이루어지는 게 이게 CC입니다. 콘텐츠도 그렇고 커뮤니티도 그렇고 발런티어도 그렇고.
그래서 open for innovation, 거창하게 이런 구호를 좋아하죠. We are open, we are innovator라고 말을 합니다. 전해드리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CC코리아 발렌티어 될 수 있고 저희는 특이한 게요. 뭐 애초에 조직이 발렌티어지만 발렌티어가 되기 위한 절차도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떤 사람은 내가 발렌티어인지 아닌지도 헷갈려요. 하지마다 뭐 하고 하는데 새롭게 언제든지 오셔서 언제든지 하고 싶은 거에 참여하셔도 되고 언제든지 작은 기회라도 상관없어요. 그게 오히려 제가 생각하는 오픈 커뮤니티거든요. 아예 그냥 그걸 다 허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정기적으로 발렌티어도 모집했으나 지금 그것도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뭘 하고 싶을 때 찾아오시고 궁금하시면 찾아오시고 같이 뭘 하고 싶으면 하십시오. 어떻게 말하면 여기서 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새로운 그런 작업들을 하시게 되면 OER 관련해서든지 아니면 뭐 학교 내에서 저런 문화를 하는 건지 그걸 관련해서 하시면 그게 어떻게 보면 또 발렌티어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학교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제가 하고 싶었던 내가 만약에 학교에 있었다면 저는 정말 많이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런 거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해야 돼서 누가 시켜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실험을 해보십시오. 주먹을 쥐면 한 줌에 그치지만 손바닥을 풀면 온 세상이 손바닥 위에 있다라고 누가 말했습니다. 누가 말했는지 아세요? 아, 와호 장룡에 나온 주인발 부다파의 거두가 그 말을 했습니다. 그 영화 한번 보십시오. 그 대사가 생각 안 나시는 분들은 그걸 듣게 안 되는데 거기에 그 대사가 나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저 시대에 저런 지혜를 깨치는데 아직까지 우리가 열지 못하고 있으면 너무 한심한 거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많은 좀 회복 부탁드리고요. 이 멋있는 일에 또 다른 데서 오신 분은 또 보여주세요. 멋있는 오픈 컬처를 만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